들리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창 꽃단장 중인 김혜경 주부. 어머, 화장하고 계세요? 아, 네, 화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욕실 아니에요? 예, 여긴 욕실이지만 저만의 공간 파우더룸이에요. 안방에 따른 욕실이 주부를 위한 파우더룸으로 대변신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원목을 이용한 스타일로 화장실을 좀 꾸미게 됐어요. 20년 된 낡은 욕실의 대변신, 엄마보다 딸이 더 좋아한대요. 엄마의 공간을 탐낸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모든 여자들이 사실 뭔가 느낌 있는 파우더룸? 저도 그게 탐이 나요. 아니, 몇 살이라고요? 14살이요. 14살도 여자는 여자죠. 나도 여자라서 가장 누구나 좋아하는 꿈의 공간 맞습니다. 예. 게다가 이곳을 주부가 직접 꾸몄다고 합니다. 시트지 시공을 했고요. 원목 수납장과 휴지거리, 그리고 원목 바닥까지 총 6군데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총 가격이 전부 다 화장대까지 포함한 토탈한 금액이 30만 원 단쪽이에요.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었다는데, 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 건 물론이고요,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곰팡이라든가 습기가 적어서 관리하기 쉽고요. 매일매일 청소하거나 관리하기에는 건식이 좀 편리한 편입니다. 특별한 욕실이 있다는 또 다른 집, 올겨울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요. 이번엔 또 얼마나 특별할까요? 여기는 그냥 안방이잖아요. 아, 저희 집에 욕실이 두 개 있는데요. 특별한 욕실은 여기 있습니다. 베란다에 욕실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 어머, 그런데 진짜 있어요. 이사를 오던 지난 여름 준비한 노천 온천탕인데요. 이야. 이 베란다 가득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오늘 같은 날 너무 좋겠네요. 집에 와서 목욕을 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동이 앞에 보면은 산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시선 인식 안 하고 목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치하게 됐고요. 노천 온천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는 배수민 씨. 이 베란다 욕실을 만드니까요, 목욕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빨리 욕해야 그래, 목욕하자. 베란다 욕실 덕분에 아빠 수민 씨는 아이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공간이 된 베란다 욕실. 이처럼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아이디어 욕실은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바꿔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할 때에는 내가 이제 공사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매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